할렐루야. 말씀 제목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 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보고 살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을 뵙는 것이 꺼려지는 분은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구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죽음을 면치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거룩한 빛으로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빛이 비추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둠이 물러갑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거룩과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 영존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죄가 밝히 드러나는 거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죄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고 인생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우리의 죄가 드러납니다. 여실 없이 드러납니다.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잊고 살았던 죄까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죄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러나 살아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든지 아니면 무시하고 지나치든지 둘 중에 한 가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회개하면 거듭나지만 무시하면 사망의 길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겠다면서 다메섹으로 달려갔었죠. 그런 과정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사울은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간 살아왔던 삶의 자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산다고 확신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던 사람인 거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잘못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살아왔던 인생이었습니다. 이걸 깨달으면서 그의 인생이 뒤집어지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사울의 인생에 있어서 터닝포인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빛으로 다가오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었죠. 예수 믿는 자들을 잡는 인생에서 이제는 예수님에게 사로잡혀서 복음을 전하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런 일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런 사람이야말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아닐까요?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부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까지도 긍휼히 여기시면서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주셨지만, 기회를 주셨지만 이들은 자기들의 의에 빠져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이들은 지나치고 말았어요. 그저 자기들만 옳다는 생각에 빠지면서 이렇게 안타까운 일로 치닫고 만 거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자라야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자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이들은 말씀을 열심히 지켜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는 정작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칭찬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권세를 누릴 수 있을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을 보느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에 무엇을 담는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말씀 몇 가지를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태복음 15장 19절로 읽으실까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아멘.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내 입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않아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의 속마음은 어디에 가 있으십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속마음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겉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까지 감찰하십니다. 훤히 들여다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겉모습을 치장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까지 깨끗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신의 건강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의 건강도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이제 다윗을 이어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왕이 되고 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렸죠. 그러자 하나님이 그 정성을 보시고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 이때 그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 내 생각대로 나라를 다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서 제가 백성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말씀을 판단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서고 백성들의 형편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선왕이 되고 싶습니다. 솔로몬의 이런 대답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바람대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시죠. 그러면서 그가 구하지 않았던 또 다른 은혜까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소리를 듣고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설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하나님을 본다. 여러분, 무엇을 보는 과정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생각 없이 보는 것들은 그냥 지나치고 말아요. 돌아서면 사라지고 맙니다. 무엇을 내가 봐야 되겠다, 얻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결단이 있을 때 유심히 바라보게 되는 거죠.
내가 보고 싶어도 뭔가에 장애물이 가로막혀 있으면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밤하늘의 별을 하나 보더라도 어디에서 보느냐, 장소가 아주 중요하잖아요. 불빛이 가득한 도시에서 밤하늘을 바라보면 별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예전에 몽골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테르지 국립공원에서 바라보았던 밤하늘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어요. 여러분, 은하수 환히 보이지 않습니까? 별이 그냥 막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제 가슴팍에 별이 막 들어와 박히는 것처럼 엄청난 별들이 저에게 쏟아지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이렇게 밤하늘 별들, 많은 별들이 빛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주변에 빛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해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장관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죄가 가득 차 있다면, 또는 세상의 일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팔려 있다면 하나님을 곁에 두고도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있어요. 우리 앞에 와 계십니다. 코람데오 하나님이세요. 임마누엘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로 내 마음과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느니라. 청결하다는 표현에 헬라어 카타로스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순수하다, 진실하다, 이런 뜻이에요. 깨끗해졌다는 겁니다. 더러운 옷을 세탁하게 되면 옷이 깨끗해지죠. 그리고 여러 가지 곡식을 거두었을 때에 여러 가지 이물질이 있어요. 쭉정이와 돌멩이들을 걷어내면 알곡만 남게 된 상태, 이때 바로 카타로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청결하게 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것들이 있는 것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일이 청결하게 하는 일입니다. 이웃을 시기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것을 걷어내는 게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교만한 마음들이 있다면 그것을 정리하는 것, 그래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마치 어린 아이들처럼 때묻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 그리고 진실한 마음,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일들이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일이죠.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실 수 있길 바라고요,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주신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새겨질 수 있는 겁니다.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몰라서 물은 게 아니었죠.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물었던 질문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대답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첫째도 둘째도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이 아니고는 율법을 따를 수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릴 때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찬양할 때도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해서 입을 크게 열어서 찬양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기도할 때도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만 집중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봉사할 때도 전도할 때도 마음과 정성을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 일터에서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정과 일터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사역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꾸 말하면
가정이 바로 그리고 일터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할 그런 장소, 선교지이기에 그런 거죠. 그래서 집안일도 회사일도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무슨 마음으로 해야 되냐면 주께 하듯 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할 때 그냥 대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만날 때 그냥 만나지 않잖아요. 우리 마음의 생각을 정리하고 깨끗한 옷을 갈아입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세상 앞에 나아가서도 이런 마음으로 서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신 본문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보실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찾아오셨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아파하는 자들을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지나칠 수밖에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이 마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하는 행위만 간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음욕을 품는 마음만 있어도 이미 마음으로 간음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이렇게 중요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이 바로 예수님이 거해야 할 처소이기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셔야 될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으로도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우리 삶이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삶의 자리가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거룩한 그 자리에, 구별된 그 자리에 주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청결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됩니다. 따라하실까요? 예수님을 모시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되는 거예요. 로버트 몽어라는 분이 자기의 간증을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에요. 저자는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의 마음의 집 이곳저곳을 모시고 다니면서 예수님에게 보여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불편한 시선으로 책장을 바라보셨어요. 자세히 보니까 낯부끄러운 그런 책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요청을 해요. 예수님, 책장 정리하는 일을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래, 내가 이걸 도와주려고 찾아왔단다. 유익하지 않는 것들은 모두 내다 버리렴. 그리고 그 자리에 성경을 꽂아 놓으렴. 그리고는 벽에 걸려있는 그림을 보시고는 당신의 초상화를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의 벽에 내 그림을 걸었으면 좋겠구나. 주방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으로 채우고 안방에서는 하나님의 꿈을 꾸고 거실에서는 나와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의 삶의 자리가 하나하나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곳으로는 뭔가 부족했어요. 여기서 멈추고 나면 나중에 시간 지나면서 예전의 생활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탁을 드려요. 예수님, 제 집에 주인이 되어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집 문서를 내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엄청난 변화가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진짜 주인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고백을 해요. 예수님만이 저의 영원한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채워져 있으십니까? 혹시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울 수 있는 것들은 들어있지 않으십니까? 내 안에 나를 넘어뜨릴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의 실수를 들춰내는 못된 마음이 있다면 그것도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욕심내는 마음, 음란한 마음,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지금 당장 뿌리 뽑아서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이 모실 수 있는 청결한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루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써도 막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나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은 지금밖에 없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의 마음을 청소하십시오. 악한 마음 청소하십시오. 그리고 속상한 마음이 있다면 다 비워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로 그 비워진 자리를 채워넣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야 한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다 감찰하고 계세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회개하며 돌아서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언젠가 돌아가실 거잖아요. 언젠가 회개하실 거죠. 그죠? 그런데 이왕이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주님 앞에 서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왕이면 지금 이 시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 돌아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결단을 기뻐하세요.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뭡니까? 자식 잘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가도 지금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겨낼 힘을 주시고 용기를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 때에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세 번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어느 자리에 서라고요? 은혜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오래된 죄의 찌꺼기나 잘못된 습관은 좀처럼 고치기 어렵죠. 여러분 이렇게 비유해 볼까요? 식사를 하시고 나서 밥그릇에 남아있는 밥풀 떼기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그러면 그것을 설거지하려면 떨어지지 않죠. 어떻게 해야 떨어져요? 물에 담가놔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야 돼요. 그러면 밥알이 이제 부드럽게 풀리면서 그 다음에야 떨어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찌들어있는 죄의 습성 역시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노출시켜야 됩니다. 한두 번 노출시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푹 담가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에 푹 담겨져야 되고요. 예배의 자리에 푹 담겨져야 되고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푹 담겨질 때에 우리의 찌든 때가 다시 한번 떨어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깨끗해져야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말에 본다는 말이 여러 가지 표현에 함께 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음식의 맛을, 음식을 먹을 때 뭐라고 하죠? 맛을 본다라고 하죠. 우리가 소리를 들을 때 귀로 들어본다는 표현을 합니다. 물건을 만질 때도 만져본다라고 얘기하죠. 느끼는 것을 본다는 표현에 함께 붙여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렇게 볼 때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 눈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없지만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귀로 들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음으로는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가장 정확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도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었어요. 죄로 가득 차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주신 이 말씀들, 그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고백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세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으면 이 말씀이 내 가슴에 다가와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줍니다. 세상적인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바라보면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말씀의 잣대로 바라본다면,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세상이 달리 보이게 되는 겁니다. 모든 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느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햇볕을 쬐면서도 햇볕을 통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따스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고요, 시원한 바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죄사함 받고 마음이 청결해질 때 누릴 수 있는 은혜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을 청결하게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기로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은혜의 자리에 서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제주 동부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50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빛의 사자 드리어 502장입니다. 박수치며 찬송하겠습니다. 제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빛처럼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빛으로 빛의 사자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을 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여 주셔서 청결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청결하게 되었으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더러운 마음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모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청소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러운 생각들은 다 제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비워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예수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받았사오니 세상 앞에 나아가서 가정에 나아가서 일터에 나아가서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거룩하신 역사하심이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끝날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